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 육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본토에서 증원되는 전력의 일부를 유럽으로 돌린 것 같다라는 제 판단하에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이 소식은 미 국방부나 육군이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미 육군이 제5군단을 재창설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미 육군 제5군단은 2013년 9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었다가 2020년 2월 11일 군단 본부 지휘부와 본부대대만 재창설이 되었고 2020년 10월 1일 폴란드에 군단 작전 지휘소를 설치를 한 후 미 육군의 전투사령부로서의 지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지휘체제에 대한 정비를 하고 10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미 육군의 전진배치 전투사령부로 활동을 개시를 한 부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 육군 공식 사이트가 지난 2021년 10월 14일 밝힌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제5군단 본부는 독일 그라펜베어에 있는 군단사령부와 미 본토 캔자스주 포트 랠리에 있는 후방지휘소에서 8일 동안 실시된 워파이터 엑서사이즈 22-1에서 다국적 군과 대규모 전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전투사령부로서의 능력을 지난 2021년 10월 5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미 육군이 진행을 하는 워파이터 엑서사이즈는 이성장군, 그러니까 투스타나 삼성장군, 쓰리스타가 사단이나 군단급 부대의 전방 배치 전투 지휘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워파이터 엑서사이즈 22-1은 5군단의 지휘부와 본부대대가 유럽 배치를 해야 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네 번의 훈련 중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5군단장은 존 콜라셰스키 중장이며 본부하고 본부대대 병력으로 약 한 635명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 유럽 독일에 있는 전방작전주의소에 순환 배치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5군단은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에 배속이 되어서 폴란드에 배치할 것으로 결정이 된 지 12개월 만에 전투사령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파이터 엑서사이즈 21에서 제5군단의 지휘 통제를 받은 부대가 오신트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신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때 공개된 정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휴민트 그러면 이제 인적 정보를 얘기를 하고요. 시진트 그러면 통신 정보, 그다음에 엘린트 그러면 전자전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오신트입니다. 이 오신트로 공개가 된 이 부대가 대한민국 안보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우선 공개된 제5군단이 통제를 했던 부대들을 보면 제3보병사단, 제7육군훈련사령부, 그 다음에 제34보병사단, 제103원정지원사령부, 제35공병여단, 제1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팀 이하의 제1공병대대, 200군사경찰사령부, 제5군단 본부 및 본부대대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중요하냐면요. 우선 제3보병사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미육군 그 5군단 소속으로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인데, 이 부대가 지난 2018년 1월 달에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 한국에 순환대 배치가 되는 그 기갑 부대는 6개월씩 그 에서 9개월 사이 정도 한국에 이제 전개가 돼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예하에서 그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지형도 숙지를 하고 그 한국군과 전술 운동도 훈련도 합니다. 그런 훈련을 했던 제3보병사단이 유럽에 배치돼서 유럽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의 이제 그 실질적인 지휘부 역할을 하게 되는 5군단의 지휘 통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7 육군 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독일에 그 주둔을 하는 그 육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하고는 큰 차이는 관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4보병사단인데, 이 부대는 그 미네소타주 주방위군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뭐 큰 그 대한민국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미 육군 예비전력사령부 예하에 제103 원정지원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대가 대한민국 안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달에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군수훈련에 참가를 했던 부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7년 4월에 진행이 됐던 한미연합군수훈련은 대한민국과 미 해병대가 북한에 상륙을 했을 때 그 상륙 후속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로 실시를 했던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참가를 했던 부대가 제103 원정지원사령부입니다. 따라서 전시 한반도 증원전력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유럽의 제5군단 이하로 통제하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제35공병여단은 2016년 12월 달에 그 한국에 순환 배치가 돼가지고 제2보병사단 이하에서 전개가 됐던 적이 있는 부대입니다. 미육군 주방위군이고요. 그 다음에 제1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팀 예하의 제1공병대대는 2017년 2월 달에 한미연합사단 그 주한미군 2보병사단하고 대한민국의 그 8기계화보병사단의 일부 전력이 이제 합쳐져서 운영을 하게 되는 한미연합사단이 포천에서 그 보병과 공병의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를 할 때 참가했던 부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도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 육군 예비전력사령부 예하에 제200 군사경찰사령부 예하 미주리주 방위군인 제333 군사경찰여단이 있습니다. 이 부대는 굉장히 독특한 게 2016년도 12월에 육군본부의 헌병감이 이 부대를 방문해서 전시작전에 관한 논의를 했던 부대입니다. 특히 그 제200 헌병사령부는 예하의 헌병여단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병여단이 하는 일이 전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합군과, 그러니까 유엔군과 미군이 한반도에 전시 증원이 될 때, 그 부대원들을 수용을 하고 통제를 해서 전방으로 추진을 해서 그 배치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군사경찰, 밀리터리 폴리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 부대가 유럽의
제5군단 통제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 미 국방부나 육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편제가 그렇게 구성이 됐던 건지 아니면 육군, 미 육군이 아예 편제를 그렇게 바꾼 것인지는 확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또한 그 미 육군이 만약에 그 편제를 바꿨다면, 한반도 전시중원 전력부대를 대체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 제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추가로도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